안녕하세요. 일단 어안이 봉봉하고 올라가면 안 믿길 것 같아요. 장난 아니에요. 일단 보이 때 수영장 다이빙 때 올라가 난리다 지금. 켜세라 덤을 4학년도 5학년도 왔던 데인데 소름이 돋았어요. 이번에 이제 래퍼 유닛이 무대를 하거든요. 그 무대는 정말 거의 처음 보고 역대급인 무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거는 축제 분위기로 마지막을 달리는데 자유롭게 라는 거를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릴 것 같아요. 먼저 목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중. 이 느낌 그대로. 야. 아. 렌즈를 빼면 시야가 이렇게 돼요. 그니까 그 채로 했던 거였어요? 그렇죠. 아무도 몰랐어요. 네. 진짜 최초 공개. 준비됐습니다. 20m래 20m. 20m요? 로드 이것도 그 정도야. 아 이게 거의 20m면 다시요. 와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. 안 되는 제가 처음 껴보는데요. 그게 안 돼요. 그 거리 감각 그거 빼고는 근데 사실 아픈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서. 프로는 힘든다 진짜 안 보여서. 아 우리 너희는 따지면 거긴 거지. 이거 안 하고 그냥. 오케이. 패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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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하고. 그럼 웬만하면 뛸 수 있으면 뛰고. 오케이. 나 저 뭐 오케이. 너 근데 이때 좀 빨리 와줘. 우리가 이거 아예 싹 돌아와야 되니까. 여기 저 체크하면. 루토야. 아 근데 이게. 연습 전에 멤버들 와서 답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? 저 포함해서 멤버들 욕심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이제 팬데믹 때 데뷔했다 보니까 팬분들이 계신 시상식이 이제 이번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너무 고픈 거죠. 되게 켜세라돔이고 맘한데 잘해야죠. 진짜 그냥 오직 그 이유 때문이에요. 재밌었습니다. 오늘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16m 위로 올라간다. 사실 저 별로 무섭지가 않아서. 아니 마이너기로 했잖아. 내년에도 리프트 탈 거예요? 내년에는 천장에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. 제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요. 겁이 없어서 마음껏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저희가 항상 볼케노 무대 할 때마다 끼는 그리시라고 합니다. 발음이 좀 쓰는 거 아닙니다! 절대 쓰지 않습니다! 무대 오르기 이제 5분 전입니다. 멋있게 안 후 즐겨보겠습니다. 잘 놀았다! 재밌었다! 이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내년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사랑해요.